가지고 몸이 아플 줄 알고 숨졌다가 감쪽같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꿈을 달라고 했는데 꿈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꿈을 찾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코로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길 수가 없어요. 너 여기까지만 와, 창세기 전문까지만 와, 아니면 못들어 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는 못들어.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명령.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위로 또 다음, 또 다음이 결정이 됩니다. 이 가만히 있는 물건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차가 가장 멈췄습니다. 그 멈춘 차를 뭐 시동이 꺼졌으니까 멈췄겠죠. 그걸 이제 가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차를 믿으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똑같은 무게이지만 멈춰서 있는 것을 가게 하려면 힘이 많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밀면 내가 슈퍼맨인가 할 정도로 잘 움직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 멈춰서 있는 물체는 움직이려고 하면 멈춰있기 때문에 그 물체 자체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물체는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려고 하면 멈추는 순간 안 멈춰지죠. 왜? 움직이는 게 특징이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잡으면 페달을 밟는 순간 멈추는 자동차가 있나요? 네, 그런 자동차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디지털해요. 왜 이 안 멈춰지냐면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속 또와 그 타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해 지나고 여러 해 지나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는 습관, 관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움직이는 물체가 물체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쉬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려고 하면 아니면 멈춰있는 것을 달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듯이 잘못 형성된 습관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 정성, 결단, 각오, 불굴의 의지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에 관련된 나오는 예배와 관련돼서 사울의 예배와 관련돼서 최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로 얘기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사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이때 취한 예배의 태도가
예배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왕에 대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게 그냥 그 방향으로 40년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에 가보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밑에 들어오면 더러 크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맨 하위 쪽에는 이 뒤에 계곡에 흐르는 빗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시작할 때 바르게 시작하는 선로가 지혜롭고 똑똑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선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의 혼란을 종식하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뭐 특별히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연단과 또 교육의 과정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욕구를 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 나라의 왕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주변 나라의 왕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데도 보이는 왕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 과정을 보면 세 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것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울은 나귀를 암나귀죠.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그와 함께 한 종이 조금만 더 가면 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것 같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성, 라마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너에게 매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던데 너는 그 청년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왕을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였을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 일을 앞서서 가게 하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한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고 10장 2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가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성을 떠나서 라마성이 끝자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마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라마성이 끝자락이에요. 라마성은 사울이 거처하고 있는 다음 도성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징조의 내용이 10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너가 이제 조금 가다오는 10장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니를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니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예언입니다. 너가 이렇게 가다 보면 두 사람이 와서 암나니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3절에 밤을 상승이 나무에 이르니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덩이,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너에게 인사를 하고는 떡 가진 사람이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거라고 그러고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징조가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내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악기를 불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때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너는 그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방과 말씀이 뭐냐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요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소집을 했습니다.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을 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시고 이때 온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인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물론 그 현장에 사울은 없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셔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만 알아요. 사울만 알아요. 불만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백성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 저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군사적인 전략과 지혜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
예, 그 당시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자손들이 암몬족 수구를 하는 큰 고통과 아픔을 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소 두 마리를 모든 사람이, 소 두 마리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짐승을 죽듯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각 전령의 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전쟁터로 소집할 거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족 속을 일거에 패배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군사적인 전략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인물로 백성들을 암몬족 속의 지배와 다스림에서부터 건졌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검증돼서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12장의 내용이 그때 왕으로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온 백성들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온 백성들과 왕에게 권고한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왕된 것을 거부한 큰 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요청과 간구를 들어 왕을 세우시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장 마지막 24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숨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 왕이 됐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승리와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엄청난 군사를 끌고 보복 공격하러 전쟁하러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13장 5절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대는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임 동쪽 믹마스에 진치네. 그들이 나왔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고 얘기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그 소련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같은 군대로 몰고 내려올 때, 대한민국에는 탱크 몇 대 있었게요?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같은 군대에서 12명의 용사들이 육탄전을 해가지고 탱크 4대를 부수고 나머지를 포획을 했어요.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제 사울 왕이 길갈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8절 말씀. 사울은 사울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기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킬 때가 돼서 자기는 이제 사부에 대한 명령대로 길가에 가서 지키는데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일순간이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집됐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9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땅으로 갔다. 이런 상황에 성도님들이 이 사울이라는 걸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을 보지도 않고 전투에 나왔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조금만 있으면 불려셋이 덮쳐서 모든 게 끝날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나오는 겁니까? 8절 말씀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로 이래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네. 10절 말씀에 언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 상황을 보면 엄연한 현실, 누가 보더라도 사상적으로 분석하면, 군사적으로 분석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숨을 쉬는 것은 다 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요단강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합니다.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고 안 옵니다. 블레셋은 기회를 잡고서 언제든지 급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울 때 왕에게 경험하게 한 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이것을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시도록 했어요. 경험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의 군사력은 막강하고 사무엘은 때가 돼도 안 오니 함께 남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11절 말씀 주목해 보시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말씀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현실이 아닙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눈앞에 보이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도 이게 사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로 하여금 제사를 번제를 강행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번제를 강행하게 한 본인이 직접 제사를 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예배
잘못된 시각이요. 제사를 보는 잘못된 시각이요. 엄청난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속에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은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게 목적일까요? 은혜 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반응한 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제 다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왜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 왜 수혜가 예배하는가? 아니,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 되는 교회도 안 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에 반응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선조 선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가면 용돈 받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받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혼자 손녀니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아들딸들이 또 자수받은 아들딸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죠. 생활이 어려운데 좀 보태달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없을 때는 절대 안 가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초점이 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초점이 되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초점이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경배하고 높이는데 올인할 때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성도의 필요에 따라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확립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사무에는 사울왕에게 바로 이런 지적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배 의식보다 순종입니다. 사울의 예배를 강행하는데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왕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제사장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 의식을 왕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은혜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세게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가벼운 말입니까?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행동하지 마라. 경고한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셨을까요? 박탈 안 하셨을까요? 박탈 안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40년이 됐죠.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그 다음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반응으로 예배 드리면 계속 끝까지 오도록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그 시작점을 시작할 게 시작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사울이 어떻게 결국 예배관을 거치지 못하고 잘못 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기억을 어떻게 해요? 예배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설사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일만 바로 이것이 살아날 때 이것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관이 건강한 예배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별되게 하소서. 멋있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제대로 예배하고 예배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